뇌파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소아 환자의 보호자분들께 검사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안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적과 효과. 뇌파 검사는 대뇌의 신경 활동을 파형으로 기록하여 뇌의 전기적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는 주로 경련성 질환이나 실신을 진단하고 뇌사 상태를 평가하며 두통, 뇌종양, 뇌혈관 질환, 뇌염의 유무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든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수면 뇌파는 수면 단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뇌파 변화나 뇌전증 환자의 경우 수면 단계에서 잘 나타나는 뇌전증 파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검사 전 준비사항. 뇌파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으므로 검사 전에 물이나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전에 진정제를 복용할 경우 약을 먹기 직전에 모유나 음식물을 먹이면 아이가 약을 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검사를 하는 소아는 검사 중 아이가 잘 잘 수 있도록 검사 전날 밤에 잠을 적게 재우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주십시오. 진정제를 처방받은 소아의 경우에는 예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검사실로 오십시오. 진정제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검사 전에 복용합니다. 검사 과정. 뇌파 검사는 인체에 무해하고 주사침을 사용하지 않는 검사이며 어떤 통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에 앞서 두피와 얼굴에 검사용 크림을 바르고 약 30개의 전극을 부착하는데 검사용 크림은 인체에 해롭지 않으나 피부가 민감한 환자의 경우 드물게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은 상태로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진행되는데 검사의 종류와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성 뇌파 검사.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깨어있는 상태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 중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눈을 뜨거나 감기도 하고 일정 기간 짧고 반복적인 빛 자극이 주어지고 깊은 심호흡을 3분 정도 하는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입니다. 수면 뇌파 검사.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끄고 잠을 자는 상태로 검사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입니다. 각성 및 수면 뇌파 검사.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깨어있는 상태와 잠을 자는 상태 모두에서 검사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검사가 끝나면 전극과 거즈를 제거하고 두피에 바른 크림을 지우기 위해 세면실에서 머리를 감습니다. 검사 후 주의사항. 검사에 사용한 크림은 인체에 무해하고 수용성이므로 따뜻한 물로 머리를 2, 3회 정도 감으면 없어집니다. 머리를 감을 때 크림이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진정술 후 주의사항. 환아가 진정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졸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끝난 후 2, 3시간 정도 더 재우시고 8시간 정도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끝난 후 2시간 정도는 입으로 먹을 것을 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이가 1세 미만으로 너무 어리고 배가 고파서 많이 보친다면 검사가 끝난 후 1시간이 지난 다음 평소 먹는 양의 반 정도만 먹이도록 하십시오.
수영이나 자전거, 스케이트 타기, 철봉놀이, 계단 오르기 등 노력이나 균형이 필요한 행동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검사 후 12시간 정도는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토하거나 열이 나거나 의식이 저하되는 등 이상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뇌파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